영진 씨의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나쁠리한다. 아버지 우리를 많이 낳지요. 인물을 기대가 내가 안았지요. 햇살이 손으로 따라 아버지의 생각나게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걸리 한다는 아버지 우리 아들 아니었지요. 인물을 기대도 내가 안았지요. 보살 손으로 따라 하시는 분은 사실은 제 마누라입니다. 집에서 좀 있으라고 그랬더만 남편 응원해야 된다고 먼저 차 타고 와서 기다리고 있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삼척 시민과 이곳에 오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같이 날씨도 좋고 이 멋진 유채꽃 축제에서 여러분들을 뵙겨서 반갑습니다. 저 봐서 기분 좋으신 분만 한번 소리 지르세요. 제 의상 색깔도 딱 유채나무 색깔로 딱 해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괜찮아요? 네. 멋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도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찌나 그렇게 멋있는지 저도. 네, 오늘같이 정말 좋은 날, 좋은 추억 남기시고 마음껏 행복하게 또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채꽃이 정말 너무 예쁘게 피었죠? 네. 예, 좋습니다. 네. 예. 사적인 얘기 하려면 이따 저쪽으로 와서 조용하게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막걸리 한잔 보내드렸고 오늘 반응이 좋으면은 저는 속없이 한 2시간 정도 노래를 합니다. 근데 반응이 별로다, 뭐 눈동자가 저를 뚫어져라고 막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한눈을 판다 한 분이라도 그러면은 딱 정해진 곡만 하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랐습니다. 아셨죠? 자, 막걸리 한잔 보내드려요. 두 번째 노래 삼각관계 한번 할까요? 네. 예, 삼각관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아름다우세요. 아유. 김태희보다 더. 어머나, 정말 선생님 제가 네. 반할 뻔했잖아요. 네, 그래요? 네. 뭐 때문에? 아니 어쩜 이렇게 패션 센스가 정말 항상 제가 매번 무대를 뵐 때마다 네. 너무 멋쟁이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네. 멋쟁이에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네. 항상 뵐 때마다 너무 건강한 모습.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네. 관리를 너무 참 잘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저는 그 조금 제 자신한테 너무 피곤할 만큼 건강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많은 박수를 막 받고 있는데 더 오랫동안 받아야죠. 그래서 맞아요. 항상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몸에 나쁘다는 것은 이만큼도 안 먹고 뭐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보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네. 너무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네. 관리를 하시는 모습이 아내분과의 일상도 같이 또 공개가 되면서 네. 아 우리 강지 씨가 정말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게 또 요즘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내분과의 일상이 공개된 이후에 네. 조금 달라진 점이 혹시 있을까요? 그 제 아내는 그 저와 달리 그 건강 관리 전혀 안 하고 있고요. 네. 운동도 안 하고 네. 좀 이렇게 건강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하는 편이라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네. 또 아내가 아프면 제가 또 고생하니까 맞아요. 서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둘이 또 열심히 잔소리 해가면서 건강 관리 시키고 있는데 말을 잘 안 들어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좀 만나면 좀 혼내주시는 거 방송 통해서 보면 이렇게 잔소리를 네.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다. 그렇죠. 아니 네. 그 한번 지적을 해서 말을 들으면 또 말을 안, 잔소리를 안 하잖아요. 근데 네.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번 하는데 그거를 잔소리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좀 무척 화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내분께서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네. 네. 한 말씀 이거 잔소리가 아니다. 아, 네. 잔소리가 아니라 당신 그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둘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잔소리를 알아듣지 말고 알았지? 여보 사랑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사랑해 할 때는 영원히 없어. 네 맞아요. 네. 사랑해가 정답이죠. 네네. 아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여쭐게요 선생님. 예. 이 진짜 대한민국의 트롯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네네. 네, 우리 정말 최고참 선배님으로서 이 네.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트롯 열풍 어떻게 보시는지 되게 뭔가 너무 즐거우실 것 같아요. 행복하시고 어떠신가요? 행복하고 즐겁지요. 뭐 네. 지금 요즘 시대는 또 우리 시대하고도 다르게 또 많은 가수들 젊은 가수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공연을 통해서 경연을 통해서요. 그래서 제 노래로 또 뭐 영탁이나 양지은이나 이런 친구들은 제 노래를 통해서 또 스타가 됐고 맞아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뭔가 좀 내가 일조를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항상 자랑스럽고 또 저도 항상 자랑도 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후배들이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나라에서 또 트로트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처럼 이렇게 좀 이제 나이가 있는 가수를 또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면이라뇨 선생님. 지금 제일 무대가 뜨거웠어요. 반응이.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선생님 노래에 맞춰서 우리 네네. 두 어머님이 네네. 무대를 거의 저는 같이 오신 댄서분들인 줄 알았거든요. 아, 두 분이요? 네. 두 분이 그 한 네, 여기 어머님이랑 아, 네, 한 분 또 어디 계시죠? 아, 한 분은 저희 네. 그 아, 뒤에 가셨어요? 처형이고 한 사람은 저희 아내. 아, 그러셨구나. 아니, 저희 두 분이 경쟁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네. 네. 아주 악수까지 좀, 하시고 네. 흥이 많으신 분들이 같이 오셨나 싶었는데 따로 오신 분들이었군요. 네, 다 각자 개인 삼척, 무대. 그리고 삼척이 오면 항상 그 살고 싶은 도시. 아. 너무 좋잖아요. 산도 네. 좋고 바다도 좋고 인심도 좋고 삼척에 다녀가면 네. 항상 그 여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삼천삼 살고 싶어요. 네. 그럼 또 자주 와주실 거죠, 선생님? 네, 불러주시면 자주 오고 아, 네. 또 축제마다 좀 불러주시길 바라고. 네. 그럼 약조를 여러분, 받아내도 괜찮을까요? 네, 좀 받아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가셨어요? 아니, 어딘가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아까 시장님 인사 말씀하셨어요. 네. 네. 시장님 자리에 계셔서. 네. 지금 한 말씀 하시면 아마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시장님? 네. 시장님, 사랑합니다.
시장님 사랑합니다. 우리 삼척시민분들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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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클로징 멘트를 살짝 하는 동안 다음 무대를 조금만 준비를 해주시면 예. 예. 잠시 예. 쉬시면서 물 한 모금 드시고 예. 예.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자, 같이 할까요, 선생님? 제가 예, 클로징 멘트하고 노래를 네. 계속 하니까 네. 가시 마시고 한 분이라도 이래서 가시면 지금 가시려고. 아, 어머님, 어머님. 어디 가요? 선생님 서운하십니다. 예. 어디 가시냐고. 잠시 갔다가 오신대요. 저분은 삼척분이 아니신가요? 아, 아니 이제 또 전입신고 하신답니다. 재입신고? 네, 하신답니다. 예. 뒤도 안 들어오고 가버려. 아, 부끄러우니까 그런가. 재나봐. 네. 재나봐. 아, 그렇지만 우리 강진 선생님 너무 사랑하신다고. 네. 예. 한 분 가시고 뭐 열 분이 저쪽에 또 오시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걱정 없네, 노래하겠네. 네. 자, MBC 강원영동 우회맥은 성슬입니다. 제20회 맹방 유채꽃 축제와 함께한 특집 공개 방송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 강진 씨 무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이 현장은 여러분 지금 돌아가시는 길에 MBC 강원영동 유튜브 채널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흥겨움을 가득 안고 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채꽃 축제 언제까지라고요? 맞습니다. 4월 14일 일요일까지 펼쳐집니다. 오늘 오시고 또 내일도 오시고 4월 14일까지 매일매일 오셔서 이 명랑 쾌활하고 희망 가득한 유채꽃의 기운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강진 씨의 무대 이어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의 발견 성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도 천구백 김다연 양이 또 최근에 불렀었죠. 붓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여 웃을 수 있겠나 웃을 줄 수 마지막 곡인데 단둘째 채셨네. 분노래 좋죠? 좋아요? 감동적이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곡은 이제 한 곡 하다 보면은 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곡씩 엮어가지고 굴비 엮듯이 한 세 곡을 딱 엮어갖고 한번 부르고 참이거든요. 괜찮을까요? 이거 끝나면은 앵콜이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노래 끝나면은 막 박수가 치고 싶어도 조용히 계세요.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노래 끝나면 그래야 제가 가기가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곡 말고 더 하나 더 있구나. 이번에 메들리가 아니고 한 곡 더 하고 그 다음에 메들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곡 끝나면은 그래도 앵콜이 안 나오면은 이제 이 노래는 마지막 노래는 안 하고 그렇게 갈 생각이니까 여러분 계산 잘 하셨다가 이렇게 소리를 마지막 노래 할 때는 소리 지르지 마시고 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계시면은 제가 가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막 또 앵콜 하면은 또 나도 모르게 해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자, 한여름밤의 그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문풍지 우는 밤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림
10만 원이나 주셨대. 어떻게? 아, 제가 그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어머니 서울에서 오셨어요? 아, 서울에서? 명동에서? 명동에서. 아, 역시 명동에서 오셔서 10만 원 주셨군요. 자, 다음 또 돈 주실 분은 어디 계세요? 돈. 이제 악수 한번 하는데 5만 원씩이야, 이제.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10만 원씩이나 이렇게 주셔가지고. 노래 안 하려고 할 때 10만 원씩 더 해야 되겠네. 자, 이번에는, 예. 연하의 남자, 화장을 지우는 여자, 땡벌까지 한번 할까요? 근데 땡벌은, 마지막에 땡벌 할 때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아니, 제가 땡벌 할 때 하지 말고, 땡벌!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그렇게 하세요. 자, 연하의 남자부터 갑니다! 박수 주세요! 아, 당신
하세요.